show you what I got. Sit down. 가민님 안녕하세요. 여기. 아니 오늘 오는 거야? 나 오늘 오는 건지 못 들었는데. Did you miss me, bitch? Oh my god, you finally fall in love with me, right? 근데 네. 어떻게 알고 왔어? 스토킹 해? 나? 아 여기요? 그 매니저님이 알려주셨는데. 매니저 연락돼요 지금? 나 지금 아직도 매니저랑 연락이 안 돼. 매니저랑 어떻게 연락했어? 항상 걸던 전화로 걸었는데. 잠깐만 돌아왔나? 매니저가? 비밀인가? 아 여기는 근데 어디예요? 아 여기는 네, 네. 엄마가 선물해 줬어. 아 들어가 볼래? 네네네. 자 한번 찍어봐. I like it, I like it, girl. 오, 너무 예쁘다. Oh my god, this is like 약간 가을 한정 집. 가을에만 사는 그런 집 있잖아. 그런 게 아닐까? 아 너무 좋다. I love it, I love it here.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아. 우와 근데 너무 예쁘다. 포니가 그 보호색 같아요. 잘 봐야겠다. 보이잖아. 왜 놀려? 외모 갖고 사람 놀리지 마. 아, 강아지도 그렇고. 놀린 거 아니에요. 잘 보이잖아. 색깔 다르잖아. 혼이 너무 못됐다, 그치? 저 PD. 미안해요. 못 들은 걸로 해요. 못 들었다, 아, 못 들었다. 미안. 그거 알지? 네. 한류 스타들은 강아지들한테 네. 집 하나씩 주는 거. 나는 여기서 잠깐 지내다가 네. 이 집 포니한테 주려고. 그리고 내가 워낙 책을 좋아하고 가을은 뭐야? 독서의 계절? 예스. 뭐... 뭐 그래. Anyway, come here. 좀 약간 다과 타임을 가져볼까 해, 포니. Oh my god. 너도 차 마실래? 앉아. 너도 차 마실 거야? 앉아 그러면. 안 먹을 거면 get the fuck out of here. Anyway, I'm gonna drink some welcome tea. 나는 언제나, 심지어 우리 집에 가도 난 늘 welcome tea를 먹어요. 스스로를 welcome 하니까. 아. 난 이 세상에 welcome인 존재니까. 아, 보통 손님한테 주지 않나? 아. Oh, you! 네. Oh, you're the 손님! 네, 목이 좀 말라서. 가끔씩 보면은 되게 뻔뻔해. 약간 음침하고. 왜냐면 달라고 하면 되는데 돌려서 물어보더라고. 근데 너무 사랑해? 아. 무슨 맛으로 먹을래? PD like, there's 딸기 바나나, pineapple, everything is here. 전 약간 제 피부톤 같은 딸기 바나나? 이게 피부톤이야? 이게 피부톤이면 어디가 아픈 거야? PD like. 저 여기. 아, 네, 치기, 치. Your check. 네네네. 근데 네. 되게 쿨톤인 줄 아는 것 같아, 그치? 저 쿨톤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진짜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때 전혀 아닌데. 아니 저 친구들이 다 쿨톤이라고. You don't have a real friend. 내가 진짜 친구야. Anyway, 이건 이따가 얘기하고. 네. 뭐 딸기 바나나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간편해. 이게 제로 슈거에 10칼로리밖에 안 돼가지고 스테플리 텀블러에 항상 해가지고 다니던 애가 몽베스트 콤부차 얘랑 곰탕. 이게 두 가지. 곰탕. 오늘은 콤부차 먹고 싶다 하면은 이거 속이 든든했으면 좋겠다 그럼 곰탕. 이게 맛이 여덟 가지나 되거든? 그러니까 맨날 다르게 먹는 거야. 마이 필링처럼. 이게 또 탄산수에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지. 근데 있잖아. 네. 냄새가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먹어야겠어. 이건 내가 일단 먹고 이따가 다 줄게. 아 네. Smells so good, so sweet. 아 리얼 맛있어. 맛있어. For real. 이 콤부차의 그런 새콤한 맛이 갈수록 중독되는 그런 느낌이랄까? 진짜로 이거 근데 이거 두 개 다 먹으면 더 맛있겠다. 하나 독하세요. 부자시잖아요. 부자가 왜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런 낭비 안 해서 부자인 거예요. 근데 네. 나 자꾸만 떠올라서 그러는데 그 피드의 like 아까 그 쿨톤 병 뭐야? 지금 나는 네. 이 노란 유자파인 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빼박 웜톤이시니까 그거보다는 자몽파인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빼박 웜톤이다? 이건 쿨톤노랑 저건 웜톤노랑. 아니 근데 알겠어. 내가 웜톤인 거 알겠는데 네. 태도가 왜 그래? 아, 저, 아니 그냥... 뭐 약간 쿨톤 우월주의 같은 그런 말투 뭐야? 되게 대단한 거야?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그 말투가 저는 쿨톤이에요. 친구들이 다 쿨톤이라고 막 그러는데요. 막 이런 내가 바보가 아니거든. 바보 같지? Like, 말도 잘 못하고 막 미국에 가서 와가지고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지? 나 진짜 나 되게 눈치 빨라.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Fix your attitude, 네. okay? 네, 좀 바꿀게요. 제 잘못했어요.
웜톤? I like it, I like it, girl. 아까 그 매니저스 얘기를 좀 했잖아. 네네. 그 매니저스 전화가 지금 좀 돼? 네, 아까 받으시던데. 왜 내 전화는 안 받고? 그 전화를 한번 해봐 지금. 내가 아, 좀 얘기를 해야겠어. 어. 아니 어디 있는 거야? 어? 저기 계신다. 오 마이 갓 매니저! 매니저! 잠깐. 다 오는 거야? 지금 530명 다 온 거야? 530명. I'm so like I'm crying right now. Oh my god, thank you. 진 풍경이다. 그치? 나만한 여자가 없지? 어 그래 다 와요. 530명 다. 어 한 명도 빠짐없이 왔지? 근데 나 빼고 뭐 하고 있었어? 정신 차렸지? 이제 스탑 파업하는 거지?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진짜 I love you guys. Thanks for coming back. I always support you and love you. 와줘서 고마워. 그래 안녕. I love you. 뭐야 대시 매니저로 말. 대시 매니저 come on. Oh my god. 나 지금 눈물 너무 나잖아. 어떡하면 좋아. 일이 너무 느리 일을 좀 느리게 한 나 대시 매니저 come on like. 대시 뭐야? 너무 귀여운 티슈를 준비했네. 역시 나만한 사람이 없지? Thank you. I love you. 우와. Thank you, bitch. Go. 티슈 색이 바뀌었어요. 정신 차린 거지. 드디어 왔네. 나 매니저스 다 왔어, 지금. 매니저스, thank you. 좀 들어가 있어. 나 이제 촬영해야 돼. 내가 부를게. 말 잘 듣네. 그 퍼스널 컬러 like 매니저를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해봐봐. 내가 이렇게 막 뒤끝있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기분이 나빠. 은은하게 기분이 나쁘게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저 여기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겠어요? 아 보통 내가 가서...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내가 가겠어요? 내가 퀸인데 내가 like 막 가가지고 뭐 삼성역 1번 출구 나가가지고 like 침침 누르고 like 거기 가겠어요 내가? 안 하지? 아... 원래 할리우드에서는 네. 전문가들이 네. 와가지고 이렇게 다 체킹을 해주는 거 내가 어디 가서 그런 거를 올 거야 좀만 기다려봐 I like it, I like it, girl 아 좋네 매니저스 돌아오고 안녕하세요 Personal color manager yeah. Thanks for coming 네 일단은 그 화장을 좀 지워주셔야 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화장은 못 지워요. 아니, PD like. 네? 나 여기서는 이렇게 메이크업을 이렇게 벗지는 못해. 메이크업을 지우셔야. 눈 화장만 지우는 건 안 될까요, 선생님? 아, 안 됩니다. 단호하시네. 뭐,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에디팅 할 때 좀 네. 뽀샤시하게. 아, 네네. 한번 해볼게. 아, 나 완전 쌤아 지금. 와, 대박. 쌩얼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쌩얼 아니지 않아요? 그래 나 쌩얼 아니다 어쩔래? 내가 쌩얼 공개하면 뭐 해줄 거야? 나 지금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도 못 사귀고 결혼도 못하게 생겼어! 왜 결혼 못하는 게 쌩얼 때문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쌩얼 때문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그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 PD라이기 아, 계속 편집을 해서 내보내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해 그러면 이제 나를 알더라고 미친으로 그래서 저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네. 피딜라에게 소개해주던지 연예인들 많이 만나잖아 아 저요? 응 나는 개인적으로 공유 좋아해요 킹키 킹원스 내가 모르는 사람들로 이제 따이 저게 진짜 미쳤나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쌩얼도 그치? 어 진짜 쌩얼이다 진짜 생얼로 오래매 어, 약간 선크림 정도는 발라도 괜찮긴 한데 그 너무 예쁘지 않아? 사실 저 너무 예쁘죠 네, 보통 네. 이런 예쁜 커스터머 많이 없죠 어, 네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되게 편하시겠다 I'm so exciting about knowing myself 일단 요것도 또 해야 되고요 아 너무 예뻐 이것만 있는데 미친 요것도 씌워야 되는데 아 짜증나 이삭 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마부터 턱까지 찍어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웜이고 얘가 쿨이에요
어, 너무 많이 차이나. 제 생각보다. 왕. 왕. 쿨. 왕. 쿨. 왕. 오,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네? 나 지금 되게 잘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어머. 이제 밝은 게 더 좋지 않을까? 나 이런 걸로 안 어울리면 나 옷장이 반을 버려야 돼. 명도를 조금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흰색부터 이제 내려가면서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나는 거의 모든 색이 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나한테 옷 입히기 되게 편하다 그랬어. 색을 다 잘 받으니까. 근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흰색이고 어두워져서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검은색은 조금 아니긴 하다. 네, 맞아요. 내가. 그럼 흰색이 더 어울리는 거예요? 어, 아직은 몰라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흰색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어, 혹시 이 마이크 좀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위치를요? 네, 여기 좀 가스락거려가지고. 마이크 매니저! 나 아예 이거를 위치를 여기다 할까봐 이렇게 뮤지컬 하는 것처럼. 내가 또 두성을 쓰잖아. 마이크 매니저가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 마이크 매니저 되게 오랜만에 왔네요. 전집 갔을 때 이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대답이 없어, 마이크 매니저. 오랜만이에요? 네. 왜 안 왔어요? 네? 왜 안 왔어요? 맨날 있었는데. 없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얼마 찾았는데 잘생겼지? 빅백가이 인스타 물어보는 댓글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독자 매니저스! 선 넘지 마. 나도 모르는데 뭘 알려달라 그래. 내가 두성 써볼게. 네. 네네네네네! 틀리지? 괜찮지? 어, 네. 네네네네네! 안 어울리는 색깔 있는지? 어, 이거 너무 안 어울리는데요? 거기다가 요거를 하면 더 안 어울리는 게 팝을. 에우! Get out there! Oh my god! Disgusting! Like. 저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결정합니다. 어, 이불? 이를 이렇게 하면 쿨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웜이라서. 이를 하면 달라져요? 네. 아니, 그래서 please, 이렇게 조금 닫아주시면. 이빨이 제가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진단할 때 이빨이 너무 하얘니까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입을 좀 이렇게 다물어 주시면 좀 더 잘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이 또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할 거면 슈퍼챗으로 해. 근데 그 진짜 슈퍼챗으로 하는 사람들 있더라? 그러니까 3,000원 주고 나한테 이빨 욕하지 말고 뭐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완전 웜톤이시네요? 그쵸. 네, 완전 웜톤. 그러니까 왜 웃어요? 네? PD 라이? 아니, 기분 좋은 일 있어요? 혹시? 아니, 그냥. 저 사람은 네. 무슨 톤 같으세요? 아, 저 무슨 톤이요? 완전 웜톤이죠, 솔직히. 쿨톤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입고 오신 옷 보면 딱 쿨톤으로 잘 어울려가지고 물통 피디님한테 주셔야겠는데요? 내 물건까지 이렇게 조라마라 하지는 마세요, 선생님. 내가 선생님. 그래서 이제 이빨 컬러도 아니 이빨 컬러를 왜? 약간 이렇게 지금 흰색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미색으로 하면 훨씬 더 예쁘긴 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빨이 지금 이 색이라는 거예요? 어? 비슷하잖아. I like it, girl. 일단은 요것도 안 되고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거는 웜쿨 다 안 어울려요. 그 색깔이 빠진 것도 또 안 어울리네요. 색깔이 조금 깨요.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어울린 색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한 두 개? 이렇게 안 어울리는 색이 많은 사람이 많나요? 아, 많이 없어요. 웜톤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웜톤은 이런 웜톤으로 대부분 막 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노란기가 너무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칙칙해요. 그래서 얘보다는 라이트 그레이시 톤으로 조금 이렇게 웜톤인데도 이렇게 빼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약간 획기 도는 그런 노란색? 맞아요. 가을 뮤트 웜톤 라이트 그레이시 톤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름도 어려워. 베스트 1번, 베스트 2번. 어? 약간 한복 아니에요? 오!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가비님 한복 입으셨을 때 예쁘단 댓글 엄청 많이 달렸거든요. 그게 약간 이런 색이었지? 네. 약간 그런 핑크, 라이트 요런, 요런 거. 아 그랬나 봐. 있었네. 워스트 얹어볼까요? 옆에다가? 오! 에우. 워스트. 근데 이것도 한복 컬러잖아. 맞네.
아 이게 약간 무수리 컬러고 이게 약간 왕비 컬러인데? 그 무수리 쪽에 가깝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 나 혼졌어 어떡해! 어머! 어 혼자! 어! 빨리 내 빨리! 잠깐! 뭐 잊은 거 없어? 차 타기 전엔 몽베스트 콤부차 타기!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셔도 좋네. 맛있다. I like it, I like it, girl. 체형은 무슨 체형이 있어요? 모래시계형이랑 직사각형이랑 뭐 여러 뭐 서양 배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완전 모래시계죠, 완전 모래시계. 완전 이렇게. 일단은 제가 먼저 재고 좀 만져보고 터치해봐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제가 네. 예민한 타입이라서. 아, 혹시 키가 몇이세요? 165. 맞나요? 아니 그럼 왜 물어봐요? 그럼 제일 거면? 제요 그러면? 165로 그러면? 아니 163이에요 사실은. 뒤에 이렇게 돌아볼까요? 네, 어깨에 이제 잴 건데 편하게 어깨가 여기죠 여기. 그럼 우리 어깨 지뭐예요? 오, 좀 넓으시네요? 원래 어깨가 넓은 여자가 멋진 여자인 거예요, 알죠? 네, 맞아요. 원래 미녀들은 골격부터 다르다는 거 알지?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을 재야 되는데 네, 뭐, 재세요. 네, 한번 제가 들어갈게요. 가운데 아. 이렇게, 이렇게? 아, 내밀지 않으셔도 아니, 돼요? 아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알겠어요, 앉아. 오. 왜 오해요? 왜 말을 안 해주거든? 아까 넓게는 진짜 어이없다. 아까 어이없게는 넓다. 오 넓다 하고 가슴은 오. 허리. 잠깐만요. 기둥 매니저. Stay there. Let's go. 3, 2, 1. 더. 손님 나 더 돼요. 너무 지금 헐렁해. 됐죠? 아니요. 됐죠? 이제 재야 돼. 뭐 다음은 힙이겠죠? 네. 힙. 다 일어나셔야 돼요. 조금만. Thank you. 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든 거였어?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모래시계형은 아니네요. 응? 조금 직사각형? 아닌데? 아니야! 그게 잘못된 거야. 네. 내가 허리가 진짜 얇은 사람이에요. 나 진짜 속상해. 아 근데 다시 제대로 해봐. 다시. 아무리 해도 아까 아무리 해도 더. 아무리 해도 70이 안 되는데? 70이 돼요? 약간! 그러니까 모래시계인데 조금 통통한 모래시계. 죄송해요. 그 직사각형 몸이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비님은 일자까지는 아니고 숨을 조금 덜 참으면 약간 모래시계 이렇게 넓이가 배가 나오고 들어가고. I like it, I like it, girl. 일단은 제가 퍼스널 컬러 별로 그리고 미국 생활도 조금 섞어봤어요. 너무 잘했다. 일을 잘하신다. 근데 지금 이제 탁탁 멀리서도 좀 보이시죠, 피디님? 약간 이런 거 좀 튀지 않나요? 너무 튀는. 네, 너무 이제 눈에 확 보여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짤도 엄청 많이 도는 거고 릴스도 많이 도는 거죠. Anyway. 가을. 저희가 약간 조금 모래시계였는데 얘는 이제 더 모래시계로. 아, 포샵했나 보다. 잠깐만. 그러니까 거들지 말라고. 잠깐만. 아니, 피디라이그 그러면 인스타그램 올릴 때 보정 하나도 안 하나 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나 보다. 혼자 생각하는 것들이잖아, 그런 것들은 보통. 맞죠? 땡큐.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다 미리 해왔으면 나 화장 안 지워도 됐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네. 나한테 뭐가 어울리는지. 아니에요. 근데 제 예상이 조금 벗어났어요. 아. 원래 이제 전 진짜 모래시계인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모래시계 맞잖아요. 왜 이래? 내가 오늘 아침에 국밥을 먹고 와서 그래. 원래는 모래시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좋은 거.
이거는 상아체가 진짜 비율이 확실해요. 그리고 손목이랑 요 발목이 조금 얇은 편이죠. 완전 나 완전 뼈는 진짜 얇아. 진짜로 뼈는 너무 얇아. 드러내야 훨씬 더 예뻐요. 그래서 전신샷을 한번 모아봤어요. 여기서 가비님이 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착장이 혹시 있으실까요? 나 완전 이거 너무 좋아할 거야. 이것도 너무 좋아하고 이거 다 좋아요. 이렇게 아 다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제일 베스트 3만 한번 뽑아보면 요 정도. 체형만 봤을 때 퍼스널 컬러 빼고. 체형 이거 맞아.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런 발목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그리고 비교 분석 제가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입은 옷? 네. PD라이 입으라고 한 옷.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네. 근데 절복이 펄스나 컬러는 맞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아니지 않아? 나 이런 색깔 싫어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라이트 그레이시로 좀 빠져있는 게 더 예뻐요. 차라리 이 회색을 좀 절에선 벗을 순 없지만 이 벗었으면은 좀 더. 아 이것만 입어라, 조끼만? 변태처럼? 이상한 취향 있는 사람처럼? 근데 라인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잘 어울렸던 거는 비키니처럼 스킨톤이 더 많으니까 얘를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스킨톤은 맞죠, 제가? 완전. 됐어? 완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꾸 이렇게 꺼내는 거예요? 나 별로 이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라서 내가 입은 거, 남이 입혀준 거 보시면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볼륨감이 너무 이렇게 치렁치렁 넘치니까 딱 깔끔하게 입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 이것도 봐. 제가 일부러 서 있는 게 없어가지고. 서 있는 거 많은데. 있어요? 왜 이러지? 저 서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요? 서 있는 거. 드레스 보니까 생각났는데 박막래 할머니가 예쁜 포기김치 걸어 들어오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되게 포기김치야? 네. 귀여워. 막내 할머니 나한테 포기김치 이랬는데 비디 기분이 나빠지네. 비디 라이크한테 들으니까 화가 잔뜩 나. 사과해요. 막내 할머니한테. 아 죄송해요. 예. 너무 기분이 나쁘네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다른 눈썹 왜 저래? 진짜 왜 저래? 진짜 창피해. 근데 여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 얼굴 골격 때문이에요. 이거는 제 얼굴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자, 핫. 그리고 내 머리가 이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오제이님이랑 좀 닮았다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가족이니까. 우리 오빠예요. 아빠가 다른. 아. 아빠가 다른 코 라인이랑 여기가 뭐 이 긴 게 닮아가지고 이제 긴 거에다가 이제 긴 모자를 쓰니까 더 길어 보이는 거죠. 이것도 내가 고른 게 아니고. 이제 넘어갈게요. 네. 근데 이거 저의 옷장에 지금 90%는 버려야 돼요. 근데 이제 진단을 좀 해주세요. 버려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거 이렇게 조금 얘기를.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몸매로 드러나는 이 딱 깔끔한 건 너무 좋아서 얘는 락스에다가. 담가가지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얘가 빤딱거리는지 몰랐네요. 아 얘도 안 돼요. 템드레스인가? 템드레스. 저 내가 제가 좋아하는 병아리 수영복. 병아리 수영복. 아 병아리 수영복 이거? 그거 어때요? 안 돼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노란색이어서 유자 파인 색깔. 저 두리안은 혹시 이거 아 이거요? 아 이게 너무 예뻐. 내 페이버릿. 나 마마에서 입었던 거예요. 퍼스널 컬러도 안 맞고 형태도 이게 너무 삐죽삐죽해 있어가지고 안 맞아서 라인만 이제 그만하세요. 네 이제 그만할게요. 이거 하나 이거 너무 좋은데요? 예. 알겠어. 여기 중에서 저거 하나인 거예요? 네. 제일 별로인데 저. 그러니까 라인이. 기분이 나빴어? 내가 지금 입었던 것들은 다 뭐 쓰레기라는 그런 거잖아. 네. 근데 뭐 어쩌겠어?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뭐 내가 어울리든 말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입는 게 바로 퀸의 마인드니까. I like it, I like it, girl. 이제 그만 나가봐. 네? 졸려. 아. 아 들었지? 뭘요? 나는 스킨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쁘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잠옷 없이 마릴린 먼로처럼 샤넬의 넘버 5 뿌리고 잘 거야. 그래서 지금 빨리 나가줘야 돼. 당장 카메라도 꺼. 빨리 나갈게요. 빨리 나가줘. 네. 빠이. 네. 샤넬 매니저! Give me number 5! Right now! I'm gonna introduce my friend! My last kinky! And my dodo! Hi! Music start! Hey,
school. Tiptoe up Eiffel. Sip so much, my joy.